네, 투데이 마감 시황 함께 하도록 하죠. 현재 동시호가 상황 들어갔고요. 오늘은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경우 동시호가 상황에서 한 64,700원권의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계속 분명 65,000원에서 왔다 갔다 하더니 중간은 뭐그 부분에서 마무리가 될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들이 쉬면서 오늘 부쩍 올라왔던 게 삼성 바이오로직스 등 바이오주, 그리고 상승률 뭐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쪽, 특히 LG전자 움직임도 상당히 좋았던 것으로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장의 움직임 계속 파악을 해보면서 동시호가 상황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요, 최재원 연구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시장 얘기 한번 해볼까요? 미국 쪽에서는 가장 우리가 핵심적으로 봤던 게 다시 한번 이제 언택트 쪽으로 갈 것이냐, 이제 여러 가지 이슈에 따라서 이와 더불어서 연준 위원들이 좀뭔 얘기를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많이 초점을 맞췄었거든요. 어제 팀장님과 얘기할 때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반영이 되고 있었나요? 우리 증시는? 네, 어제 이제 미국 증시가 하락 마감을 하긴 했지만 네. 장 이제 시작해서 좀 이제 낙폭을 키웠던 이후에 반등을 좀 축소했던 요인에는 그 연준 위원들이 좀더 이제 뭐 경기 부양에 대한 좀 이제 완화적인 뉘앙스를 많이 풍겼던 영향들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점들이 우리 증시에도 반영이 되면서 장 초반에 한국 증시는 이제 강한 상승 출발을 좀 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그 원화 강세가 국면이 좀 이어지면서 외국인의 매수세도 함께 이어져 왔었는데 이러한 좀 매수세가 좀 부담되는 요인으로 좀 작용하면서 외국인이 현물 매도를 좀 보이면서 우리 증시는 하락 전환을 하기도 했었고, 더군다나 코로나가 지난 8월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신규 확진자가 국내에서 300명을 넘어서면서 이런 점들이 좀 우리나라 그 경기 펀더멘털에 대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 점이 증시에 좀 낙폭을 키웠던 요인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제 글로벌 백신 그리고 치료제에 대한 생산 기지로서 이제 한국이 좀 이용될 수 있다는 점들에 따라서 좀 바이오 관련한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기도 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코로나 재확산 양상이 좀 뚜렷해지자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이제 경기 민감주에서 다시 좀 비대면 그 테마 위주로 강세를 보이면서 우리 증시는 이제 코스피에서는 뭐 지금 현재 0.3% 정도, 그리고 코스닥이 조금 더 외국인의 순매수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으로 집중이 되면서 코스닥의 개별 종목 장세가 좀 강하게 펼쳐지고 있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뭐 일본 국외 이제 아시아 증시를 좀 살펴본다면 일본 증시는 이제 최근에 그 최고점을 좀 달성한 이후에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하락세를 기록하고는 있지만 이제 중국의 경우에는 좀 이제 그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좀 기술주 중심으로는 좀 약세가 펼쳐지고 있지만 특히 중국 정부가 채권 시장에 대한 좀 안정 조치를 단행할 거라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최근에 이제 금융주를 중심으로 강세를 이끌면서 이제 그 중국 증시는 우리 증시와 동반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점이 이제 오늘 증시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미 연준 쪽에서 연준 위원들이 나온 그 얘기들은 시장에는 나쁜 얘기는 안한것 같기도 한데요. 요거 좀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그 어제 있었던 연준 위원들의 발언은 증시에는 좀 이제 호재성 재료로 작용을 했는데요. 특히 최근에 그 백신과 관련된 이제 호재성 재료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이제 펀더멘탈의 회복에 대한 측면에 많이 관심이 돌아갔고, 그 외에도 이제 미 대선과 관련한 이제 추후 그뭐 인선 정책들에 대한 때좀 집중이 많이 됐는데, 최근에 좀 이제 미 대선 이슈와 관련한 좀 이제 부담 요인으로는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기 이전까지는 좀뭐 경기에 대한 부양책이 통과되지 않을 거라는 좀 우려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투자 심리에 좀 위축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지만, 그 어제 이제 연준 위원들이 좀 완화적인 발언을 함에 따라서 시장에 좀 관심이 연준에 대한 스탠스로 좀 많이 이동을 하게 된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어제 있었던 얘기들을 좀 살펴본다면, 그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미국의 증시가 좀 개장하고 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코로나 확산이 생산과 소비 활동에 좀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연준이 이제 추가적인 채권 매입에 대한 필요성을 좀 이제 다시 한번 논의하게 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제 추가 부양책에 대한 논의가 높아지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 그 외에도 파월 연준 의장 역시 이제 코로나 급증으로
여전히 뭐 경기 회복으로 갈 길이 멀고 이를 위해서는 뭐 재정 그리고 통화 정책 모두 지원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여전히 인내심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면서 연준이 앞으로도 좀 완화적인 스탠스를 이어갈 거라는 점을 시장에서 다시 좀 확신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이러한 맥락에서 이제 오늘도 이제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 뭐 존 윌리엄스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등의 발언이 또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들이 대체로 이제 비둘기적인 스탠스를 가진 연준 위원들이기도 하고 이런 점들을 이제 종합해 봤을 때 시장에서 좀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시각에서는 현재 연준이 그 매달 하고 있는 국채 매입 규모가 이제 800억 달러 수준으로 이제 정해져 있는데 이 규모가 좀 더 이제 완화적인 스탠스가 이어진다면 1,200억 달러까지도 확대될 수도 있다라는 이제 좀 낙관적인 전망을 하기도 하면서 연준을 중심으로 좀 더 경기 부양에 대한 기조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긍정적인 신호들을 만들어내는 요인이었습니다. 네, 사실 오늘 이제 리포트를 이렇게 쭉 살펴보다가 가장 눈에 최근에 어떤 리포트가 나왔나 이러고 이제 우리 증권사도 키움증권도 보고 여기도 보고 하는데 가장 눈에 띈 게 미 대선 이후에도 필요한 건 돈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예. 유동성 장세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동시효과 상황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 이제 종목은 하나, 둘씩 동시효과 마무리가 되고 있고요. 양대 지수는 플러스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코스닥의 강세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결과 알려드릴게요. 그러면은 연구원님, 내일도 뭐 지금 중앙은행 쪽의 이야기, 뭐 유동성과 관련된 이야기 이런 거 계속 꾸준하게 짚어보면 되는 건가요? 어떤 관심들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 내일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연준 위원들의 추가적인 발언들이 예정이 되어 있어서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그 발언 코멘트들을 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뭐 그러한 맥락이 좀 이어질지 여부를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장 시작 전에는 로이어스 그리고 타겟마트 등과 같이 좀 일부 소매 유통업종과 관련된 기업들이 있고 그거보다 좀 더 시장 참여자들이 그 눈여겨볼 거는 장 마감 후에 있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역시 좀 그 중요한 사안이라서 일단 기업들의 실적 발표 또한 중요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네. 그 소매 유통업종들과 관련해서 이제 장 시작 전에 먼저 발표가 될 텐데 최근 이어지고 있는 미국의 실적 발표의 좀 특징이라고 한다면 전년 대비에 비교한 증가율 측면도 중요하지만 시장에서는 뭐 전년과 비교한 이번 분기에서의 그 성장률이 그 강도가 얼마나 강하게 나타나는지 뭐 시장의 컨센서스 대비 같이 상회를 하더라도 그 폭이 뭐 늘었는지 줄었는지에 대한 그 강도 측면에 좀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좀 특징인데요. 네. 그래서 최근에 좀 양호한 실적을 발표하더라도 지난 분기에 비해서 그 증가율이 좀 낮아지는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경우에는 좀 낙폭이 나타나는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에 그 증가율뿐만이 아니라 그 증가율의 변화 네. 정도도 함께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장 마감 후에 있는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역시 중요할 텐데요. 특히 이제 최근에 게이밍 그리고 데이터 센터 쪽으로의 매출이 이제 지속되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좀 높아지는 상황에서 관련한 이제 이슈들로 실적 개선이 이어질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수치를 이제 그 컨센서스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분기에 네. 주당 순이익이 이제 1.78달러 로 예상이 됐는데 이번에는 이제 2.57달러로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특히 이제 데이터 센터 측면에서의 수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원격 근무 증가로 인해서 이익 개선 역시 그 폭을 높게 가져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그 뭐 화이자 그리고 모더나와 관련해서 백신들에 대한 호재성 재료들이 나타날 때마다 기술주보다는 이제 그동안 좀 눌려 있었던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또는 이제 가치주 중심으로 그 폭이 반등이 좀 강하게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이제 그 뒤에는 이제 기술주들이 좀 약한 국면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 좀 기술주가 다시 한번 좀 반등할 수 있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을지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업의 실적을 보실 때는 증가했다 이 팩트보다는 증가율의 유리
그 전분기보다 더, 네. 줄어드는지 늘어나는지 이런 걸 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 증가할 건데 그 증가의 폭이 계속 현재 더 늘어나는지 이걸 좀 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엔비디아 봐야겠네요. 예, 갑자기 뭐 암호화폐 얘기해서 갑자기 문득 생각나서 비트코인 보니까 2천만 원 넘겼네요 오늘.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된 종목들도 움직였군요. 코스닥에서 테마가 좀 형성이 된 것 같았는데 알겠습니다. 상당히 좀 금융시장에 있는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은 다 좀 오르는 것 같아서 유동성이 상당히 좀 풍부한 건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대한 기준점 그리고 중앙은행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이 두 가지를 포인트로 잡고 오늘 미국 시장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요즘 사람들이 키움증권에서 펀드 사는 이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